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무시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dismiss 그리고 ignore 이 두 편의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영어가 무시되었습니까? 실력이 무시되었습니까? 그렇다면 Q5 English에서 여러분의 영어의 위용을 다시 찾아보시죠.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dismiss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없습니다. 이 말이 dismiss입니다. 즉, 확인해보고 그냥 무시한다, 버린다 이러한 느낌이죠. 그럼 ignore는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영어적 속뜻을 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네, 다른 단어입니다. 헌데 우리말로 무시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묶어보았습니다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요. 예문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automatically dismiss their criticism. 나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비판을 혹은 비평을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건데 나 그냥 무시해버린다, 신경도 안 쓴다 이러한 느낌이죠. 따라서 조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익숙하신 표현인데요. 영어적으로 앞에 auto가 나온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 스스로 뭘 한다, 자동적으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 warned her not to dismiss him lightly. 나는 그 여자에게 경고했다 이거죠. 뭐 하라고 경고하다 그러면 warn her to 동사원형, 하지 말라 not to 동사원형 이렇게 가죠. 그럼 그를 무시하라, 그라는 사람이 좀 중요한 입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를 어떻게 대우하고 하는 그러한 조치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lightly라는 표현이 가볍게라는 느낌인데요. 사실 이 문장에서 lightly를 안 써도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쓰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되죠. 따라서 그가 중요한 사람인데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러한 느낌 같습니다. It's tempting to dismiss his habits as quirks. Tempt라는 것은 유혹하다라는 내용이죠. 맛있는 케이크를 보면서 저거 한 입 먹어야지,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것 뻔히 압니다. 먹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얼굴이 두 배가 돼서 잘 때 베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지만 알고서도 먹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tempting하다, 유혹적이다, 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리고 한다. 무엇을 합니까? 그의 습관을 무시하는 거죠. 그의 습관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무엇으로? quirks로. 이 quirk라는 단어는 튀는 태도, 습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튀는 거죠. 그렇다면 긍정, 부정 무관한 거죠. 좌우간 그의 습관을 튀는 어떤 태도, 이러한 것으로 무시하려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Don't ignore these warning signs. 이 경고 조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때 경고 조짐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그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거죠. 따라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살이 빈발하고요. 또 총기 사고가 미국 같은 경우죠.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총기 사고 혹은 자살을 일으키기 전에 SNS라든가 이런 곳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글 같은 걸 남겨놓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의기소침해서 축 처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warning sig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조짐 이렇게 하지만 실제 느낌은 그런데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Traffic laws are widely ignored. 교통법규가 널리 무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중요한 거 맞지만 여기서는 그것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요. 그런데 신경 안 씁니다. 예를 들어 정지신호 무시하고요. 또 횡단보도 건너는데 도로에 파란불이 켜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은 가라는 신호지 하고 그냥 건너버리는 거죠. 차들이 끼익 서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널리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죠. It is becoming hard to ignore the public outcry.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죠. 무시하는 것이. The public outcry가 중요한지 아닌지 그러한 느낌은 이 문장상엔 없습니다. 그러면 무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무엇을 무시합니까? 공공의 울부짖음을.
cry out을 뒤집은 말이죠. outcry인데 그 말은 항의하거나 반대하거나 공공이, 즉 공공이란 일반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울부짖고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을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시하다, dismiss, ignore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은근 다르죠? 네, 다른 단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확실하게 오늘 구분점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what, which, 아니 뭐 이렇게 쉬운 단어를 다룹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 내가 그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러한 부분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what, which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